자, 저번에 한번 들렀던 이 구슬이 카페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오늘 다 참여한 것 같아요. 저번에는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날이 너무 쨍쨍하게 좋습니다. 하늘 한번 비춰보세요. 하늘 색깔. 와, 하늘 색깔이 너무나 곱죠. 마치 안개꽃을 착 뿌려놓은 듯한 이 하얀 구름이 있고 카메라는 계속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안 비추고 있네. 저도 좀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행복한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누가 많이 타? 뭐 멀리 가는가 보자. 야, 이거 어떻게 더 많이 올라가네? 왜 안 올라가지 나는? 어휴, 앞에 사람 있대. 자, 유림아, 누가 많이 올라가나 봐라. 야, 니 언제까지 높게 올라가? 내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우와. 높게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타? 어, 그래.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네 나는. 하고 있는 걸 찍는 거지 뭘. 이제 밀지 마세요. 어지럽다. 어지러워요? 야, 니 많이 타봤네.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타지? 지금 이 풍경은 무슨 풍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의자에 딱 들어 누워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얼굴을 가린 사람도 있네요. 자, 요걸 바닥을 이렇게 딱 깔고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옆에 누워 있는 이 사람처럼 손도 흔들고 이럽니다. 역시 뭔가 스타는 다르네. 누워서 와, 지금 누워서 보는 뷰입니다. 와, 이거 환상적이네.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쫙 펼쳐져 있고 앞에 소나무가 좋습니다. 이 추석 연휴에 이렇게 와서 이 전라도에 와서 이렇게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 편에 이렇게 잘생긴 총각도 한 명 있고 힐링이 저절로 되네요. 적절하게 전라도 사투리도 들려오고 밖에 햇살이 오늘 되게 따가운데 그늘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바람은 아주 선선해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이런 카페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아, 이 주인분의 놀라운 그 창의력, 추진력에 감탄을 합니다. 경치가 참 좋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차를 한잔 시켜놓고 야외에서 이렇게 누워서 반자연 그늘에서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망고 아까 뭐였지? 망고 스무디요. 그거 시킨데 이건 뭐 시킨노? 저도 같이? 아, 망고 뭐? 망고 스무디. 스무디. 망고 스무디를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치 뷰티풀 아름답습니다.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색깔이 저렇게 고울 수가 있습니까? 완전 파란 하늘보다 옅게 흰 구름이 쫙
퍼져 있는 마치 이렇게 붓을 한번 싹 가볍게 한번 스친 듯한 그런 색상이 쫙 나오죠. 아, 편안합니다. 아주 아주 편안합니다. 수의 카페 처음 하이라이트 바로 이 소구리 의자. 소구리 의자를 제가 지금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옆에서는 제가 이거 타면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 할 거라 했는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줄이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는. 아우, 제가 이런 소구리 또 그네를 타보다니. 아, 이색 체험을 많이 해봅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뭐 돌고 뺑뺑 돌고 이런 것도 있나? 아, 여기 도는 거 돌다가 줄이 끊어지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 아주 재미있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쉥 쉥 쉥 쉥. 좀 어울립니까? 이 어딜 어딜 두노? 아주 아주 좋습니다.